재테크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투자 방식과 유형에 따라서 재테크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기 두 가지 다른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고 올바른 재테크일까요? 금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돈을 빌려오는 거래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거나 대출을 두려워하는 보통 사람들은 투자를 할때 은행의 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을 포기하고 어렵게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적어도 예금 이자보다는 성과가 좋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은행에 맡긴 목돈을 찾아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률로 돈을 많이 벌기 원합니다. 여유 자금을 가지고 가능한 높은 수익률을 쫓으며 안전보다는 크게 벌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수중에 돈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금리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에서 나타나는 금리 차이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빌려서 그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지 대출 이자보다 조금이라도 많은 수익을 내면 만족하고 안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총 수익의 규모를 크게 높이고 자산을 늘리고 불려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이와 자본이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노동이는 현재 가지고 있는 1,000만 원을 투자하여 30%의 수익을 올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대단한 수익률로 인해서 순이익 300만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반면에 자본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고 은행에서 연 4%의 금리로 1억을 빌렸습니다. 지금 돈은 없지만 투자금만 있으면 10%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1억의 수익 1,000만 원에서 대출이자 4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이익 600만 원을 얻어서 노동이보다 300만 원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자본인은 노동이보다 투자 성공 확률도 높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30%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10%의 수익률을 올리는 재테크가 쉽고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오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금리 차이를 이해하고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이를 모르는 사람보다 돈벌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처음에 노동인은 1,000만 원이 있었고 자본인은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재테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부의 순위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노동인인가요? 자본인인가요? 어떤 투자와 재테크를 하실 건가요?